아, 그한 3분의 1 정도 물하고 그 정도에 충분히 해서 네, 네. 뿌려주시면 아, 향을 되겠습니다. 진하게 해서요. 그 계피가루 향이 침대 매트리스에 올라가면은 향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집 먼지 진드기까지 좀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이번에 대청소할 기회는 좀 그동안 미뤄왔던 매트리스 청소까지도 좀 손쉽게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침대까지 다 해봤다면 저희가 아까 개수대 그 겉부분을 닦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저희 안쪽 깊숙한 곳까지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 마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 천연 세제를 이용해서 개수대 청소하는 방법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김나라 주부가 그럼 이쪽 싱크대 쪽으로 좀 아, 이동해 네. 주시고요. 이번에도 식초 들고 나오시는군요. 네, 한번 닦아볼 건데요. 특히 개수대 청소를 하려면은 좋습니다. 베이킹소다하고 식초만 있으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청소하다 보면은 여기 개수대 안쪽 부분들이 굉장히 더럽잖아요. 맞아요. 이 더러운 부분에 베이킹소다를 충분히 좀 뿌려주세요. 한 컵 정도 뿌려주시면 좋거든요. 한 컵 정도 뿌려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식초도 같은 양으로 거기 위에다가 한 컵 정도 뿌려주시게 되면 서로 반응하면서 이걸 중화 반응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반응하면서 좀 더 때가 쉽게 벗겨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서 세균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면 좋지요. 아, 이렇게 하니까 굳이 뭐 소를 들고 닦지 않아도 이 거품 자체가 안에 있는 때를 확 잡아주면서 끌어가네요. 쉽게 떨어지게끔 해주거든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을 한 번만 부어주시면은 개수대 청소가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그럼 한번 부어볼까요? 한번 물을 부어서 깨끗해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벌써 주변이 반짝반짝하게 깨끗하게 청소가 됐어요. 자, 그리고 설거지를 하신 다음에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요. 아까 우리가 만든 거 있죠? 식초와 물을 섞은 그 물을 매번 수시로 뿌려주시면은 물때가 끼지도 않고요. 균도 생기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코팅을 해주는 거네요. 그러네요. 좀 부지런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대청소를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저기 하시는 김에요. 저희 집사람이 또 부탁한 게 있어요. 도마잖아요, 도마. 근데 이거 늘 음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청결해야겠는데 천연 세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요. 도마도 마찬가지로 식초물을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식초물을 분무기를 쓰셔도 되고요. 조금 전에 개수대에 썼던 방법들을 여기에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베이킹소다를 좀 뿌려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식초를 여기에다가 뿌려주셔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킹소다랑 베이킹소다가 연마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때를 벗기기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아이 키우면서 이 도마를 자주 바꿨거든요. 사실은 찝찝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 정말 개운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원액 식초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만들었던 식초물을 희석해서 여기에다 뿌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살균 효과도 있겠네요. 저희가 지금 식초밖에 없어서요. 식초를 뿌려주시면 이렇게 반응하면서 세균들도 죽고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때도 굉장히 쉽게 이렇게 해서 이제 수세미로 닦아주세요. 수세미로 닦아주신 다음에요. 일광 소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햇빛에다가 바짝 말려주시면 돼요. 도마가 재질이 좀 많잖아요. 뭐 목재도 있고 괜찮아요. 다 사용해서. 목재 재질도 상관없습니다. 깨끗이 닦아주신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재질이에요. 그 다음에는 꼭 일광 소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가지 정리네요. 이렇게 해서 주부들이 가장 고민하는 찌든 때 다섯 가지를 좀 잘 빼는 방법 그 알아봤는데요. 다섯 가지 원칙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청소를 위해서는 청소기를 청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스타킹을 사용해서 청소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자, 두 번째, 안 쓰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는 게 중요한데요. 2년 이상 안 쓰신 건 과감히 버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잘 머릿속에 정리하시면서 오늘은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원칙, 청소도구의 고정관념을 깨면 뭐 스타킹이라든지 면장갑 이런 새로운 도구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천연 세제를 활용하라 여러 번 말씀드렸죠. 베이킹소다와 식초 그리고 쌀뜨물은 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세균까지 청소하라. 특별히 봄이니까요. 침대 매트리스까지 한번 청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빨리 집에 가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참아주세요. 아직 방송이 남았어요. 시청자 질문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열어볼까요? 자, 어떤 질문일까요? 자, 베란다는 공간이 넓어서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뭐 쉽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렇죠. 발코니. 부담스럽지요, 베란다 청소.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그 아까 신문지를 활용